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어니스트 시프라는 리암 니슨의 신작 블록버스터입니다. 어니스트 시프 하니까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어니스트, 정직한, 그리고 시프, 부두 이란 뜻입니다. 폭파범, 은행 폭파, 전문 털이범으로 리암 니슨이 활동을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반납을 하고 자수를 하고 새 삶을 찾으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제가 빨리 가서 영화를 보고 후기로 쪼르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12개의 은행에서 900만 달러를 훔치면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전대미문의 은행 털이범 인앤 아웃. 해병대에서 지뢰제거 폭파 전문가였던 톰은 제대 후 홧김에 저지른 은행 털이가 일종의 유희로 변해버립니다. 훔친 돈을 보관할 장소를 찾다 우연히 만나게 된 애니는 톰의 범죄를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정직한 용기를 갖게 합니다. 훔친 돈을 모두 돌려주고 자수를 한다는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부패한 FBI 요원. 평소보다 착하고 순진한 캐릭터라서 그런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톰은 과연 누명을 벗고 애니와의 행복한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직한 도둑. 제목의 뜻만 알아도 영화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미국의 팝콘 지수 87점을 받았는지 상당히 궁금했던 블록버스터가 아닌 제목처럼 착한 범죄 드라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